아, 인기 많죠? 아, 여기 너무 많죠? 예, 들어오면 다 하기 바빠. 그럼요. 2차도 2.0이죠? 당연히. 맞습니다. 2.0인데, 네. 또 산뜻한 놈이에요. 이거 좀 신형에 속하죠? 이 정도면. 네. 3세대, 무슨 차죠? 오늘의 주인공은 2020년 신형. 네. K5 3세대 2.0 LPG 스탠다드 차량입니다. 아, LPG 스탠다드. 아마 페이스리프트 돼서 네. 살짝 밖에서 나온 모델이 있어, 있기는. 이때부터 이제 거의 신형으로 뭐 들어가긴 하는데 그 이후로도 살짝 바뀐 모델이 있긴 아, 있습니다. 있어요. 자, 3세대. 네. 3세대니까 당연히 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2세대와 비교했을 때 네. 자체 사이즈도 좀 더 커지고 네. 어디 구독자님께서 갖다 주셨죠? 아, 제가 이거 이분은 제가 직접 마중을 했는데 마중까지 했어? 아, 그럼요. 야, 서비스 좋네요. 밀양에서 오신 우리 구독자님이시고 맞아, 직접 밀양. 운전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하고 거래 한번 했던 분이에요. 아마 그러셨어요. 전에 베라크루즈를 네, 맞아요. 저희 위탁으로 의뢰하셨다가 그 차가 이제 판매됐었죠. 네. 한 1년 좀 넘었어. 2년까지는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한 2년 안쪽으로 아마 네, 판매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직접 갔다 오셨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저는 그때 자리 없었습니다. 외근 가 있었고. 맞아요. 한 5시쯤 그때 그렇죠. 맞아요. 그럼 오늘 주인공 이 바디 색깔은? 아, 바디 색깔. 색상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화이트입니다. 예, 그리고 주행거리는 87,000km 타셨고요. 준수합니다. 네, 괜찮아요. 4년 됐는데. 네. 사고 유무는 무사고, 무빵이에요. 사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보험 이력 뭐 10원짜리 뭐 10원짜리 하나 이렇게 보험 처리한 이력도 아, 없어. 뭐 보험 이력 외에 네. 뭐 자비로 뭐 수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이제 성능 점검을 봤죠. 네. 받았을 때는 뭐 범퍼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네. 사실 이제 그 도어나 프론트 펜더 그리고 후드 네. 즉 보네트죠. 네. 뭐 트렁크라든지 이런 철판으로 이루어진 부위는 교체가 되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 차는 교환된 이력이 전혀 없어요. 없는 걸로 나왔고요. 아, 그 대체적으로 깔끔해요. 딱 네. 봤을 때 느낌이 아, 차가 굉장히 깔끔하다. 처음 입고됐을 때 세차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그랬죠. 깨끗했어요. 깨끗했어. 지금은 네. 상품 세차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더 깨끗합니다. 네. 실제 입고된 상태에서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상품 세차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로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크루즈 세팅 한번 해볼게요. 잘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키 들어갔죠? 네. 스마트키 있고 그 라이트 조사각 조절 장치 아마 이거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됐을 겁니다. 라이트가 LED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네. 차선이 다 이제 켰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게. 살짝. 오호. 경고를 해주네요. 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넘어갈 때 네. 딱 넘어가지 마게 핸들을 이쪽으로 틀어줘. 아, 그래요? 내가 방금 넘어가잖아요. 네. 잡아줘요? 지가 이쪽으로 당겨주잖아. 보호 역할까지 하면서 경고음까지 같이 울려줍니다. 졸지 말라는 거죠. 혹시나 졸았을 때 소리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런 거는 참 좋은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시트 열선, 네. 그리고 핸들 열선, 네. 요거 드라이브 모드는 뭘까요? 돌리면 다 나오죠. 스포츠, 커스텀, 스마트, 네. 에코. 평상시에는 에코나 컴포트 정도로 스마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다니면 되고 네. 스마트로 한번 총 다섯 가지 모드가 제공되네요. 스마트로 한번 타보고. 그리고 LPG니까 뭐 유류비는 아유, 굉장히 저렴하겠죠? 걱정 없어요. 그죠? 여기 모니터 있습니다. 네. 블루투스 당연히 되고요. 후방 네. 카메라도 나옵니다. 블랙박스도 있습니다만 조금
뭐 4년 정도 됐다라고 보고 불박은 조금 됐어요. 일단 뭐 불박은 조금 차후에 뭐 요즘 걸로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요즘 걸로 한번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불박은 달려 있고요. 네. 하이패스. 하이패스 위에 있네요. 깔끔하죠? 예. 미러가 아 이게 슬림해지면서 요 좋아. 맞아요. 하이패스가 위로 실내등 쪽으로 네. 아, 위치해 있습니다. 잔액이 카드를 없지만, 넣어주세요. 카드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 조명도 다 LED 타입으로 와. 좋네요. 이게 좋아요. 좋네요. LED 타입으로 뒤에까지 다 LED죠. 네. 자 그리고 이 차가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가격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오늘의 방송 가격은 위탁 수수료 그 수수료는 별도고요. 예. 1,450만 원에 네. 준비했습니다. 1,450만 원 저희 구독자님한테서 위탁할 수 있는 수수료 많이 안 받습니다. 네. 수수료 별도 있고요. 제가 수수료를 받게 되면 네. 당연히 물론 이제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받은 금액을 그걸 비용을 들어서라도 해드려야 될 게 있어. 뭐요? 이 매트만 봐봐요. 운전석 매트. 아하. 매트가 조금 이게 뭐 사용감이 좀 있죠. 그러네요? 당연히 발로 받는 거니까 사용감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네. 좀 헤이지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걸 뭐 위탁을 위하신 차주분님께 또 뭐 교환해달라 하기는 지원해달라 하기는 또 뭐 하고 네. 이거 이상 있는 건 아니거든. 중고차인데 그죠? 기계적 이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연식에 의한 사용감일 뿐이지.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수수료 받는 데서 이야. 제가 서비스로 미리 오늘 주문해 놓을게요. 이 차량 아, 끝난 대로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해 놓겠습니다. 블랙 돈으로 하면 되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회색 돈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하여튼 색깔은 제가 알아서 이런 코일 매트로 네. 제가 그거 주문해 놓겠습니다. 서비스로 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점검 남았어요. 네. 하부 점검 가서 이제 오일 상태, 케미컬류 상태, 소모품 상태 한번 확인해서 좀 필요하다 싶은 거는 차주분께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교체 진행할 겁니다. 교체 진행하고 네. 우리 차주분도 잘 아시죠. 저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카무스에서는 일단 구입하시는 분께서 바로 타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드리니까 이 차 역시 피해갈 수 없죠. 아유, 똑같이 오일 점검 이런 거 다 해서 나갈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교환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요. 자 그럼 오늘 K5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요 K5의 동생 올류 K3도 지금 상품화 준비 중에 있고 네 저, 맞아요. 그리고 포터 더블캡도 하나 들어왔고 소렌토 R도 가성비 좋은 SUV도 하나 들어와서 꽃단장하고 있고 네. 기타 등등 자 나오는 순서대로 다음 촬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